들어가겠습니다. F의 13. 저거리 끊어와라. 자, 그래서 시작할까요? Where? Where? 그렇죠. 계속해서 walk. walk.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한다란 뜻이고요. 걸어서는 뭐든가요? on foot. 그렇죠. on foot이죠. 얘는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어떻게 걸어서고요. 이건 뭐 한다, 걷는다. 그 다음에 drive. Okay. 마찬가지 하다시고요. 그 다음에 스쿠터는 외래어니까 S C O T E R. 그렇죠. 스쿠터. 그래서 이름식이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Okay. 계속해서 Ride a bicycle. Ride a bicycle. R P-I-C-Y-C-L-E. 그렇죠. Ride a bicycle. Ride가 하다시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뭐뭐를 타다라는 표현이 몇 개 나와요. 택시를 타다, 버스를 타다, 자전거를 타다, 스쿠터를 타다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좀 있죠. 계속해서 자전거를 타고 어떻게 by bicycle이에요. 됐습니까? 어떻게 by bicycle. 됐습니까? 얘는 뭐뭐 하다고요. 얘는 어떻게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발은 아까 나왔던 foot이고 알 거고 계속해서 가다 go 알 거고 그 다음에 자전거는 bicycle 아까 확인했네요. 계속해서 트럭은 트럭이고 t 그렇죠. 계속해서 기차를 타다 그렇죠. take a tra 그렇죠. 자, 이런 건 take를 써요. 어떨 때 ride를 쓰고 어떨 때 take를 쓰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영어니까 통째로 이런 식으로 뭐 take a train, ride a bicycle 이렇게 통째로 익혀두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기차를 타고 by train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말로는 되게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한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는 것, 가는 중인 고행이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중인 둘 중에 하나의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 park, p 그렇죠. 책에서는 이 뜻으로 등장하게 될 거고요. 그 외에 하다시로 이런 뜻도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런 표현 Don't park here 이건 무슨 뜻일까? 여기에 주차. 그렇죠. 여기에 주차하지 말라는 주차하다로 쓰인 거죠. 여기에 park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take. 그렇죠. take 쓰죠. take a taxi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by taxi죠. 그쵸. 그 다음에 병원은 hospital. H hospital. 그렇죠. 그래서 소리가 기억이 안 나면 안 되죠. 그쵸. P로 시작합니다. place. 그렇죠. place. P. okay. 그래서 장소 소리가 기억나야 되겠죠. 장소는 뭐다? place. 오케이. 그 다음에 약국은 drugstore. 오케이. 선생님 막 귀가 막 그 뭐야 토끼처럼 돼야 될 것 같아. 체온이 최저하려니까. 오케이. 얘는 합쳐진 말입니다. drug하고 store가 합쳤는데 drug의 뜻은 약이란 뜻이겠죠. store의 뜻은 가게 합쳐서 drugstore. 계속해서 library.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L. Library. 맞습니까? Library. 계속해서 뭐라고? Light. L. Okay. 계속해서 bank 할 거고, 그다음에 ask 할 거고, market. M. Okay. Gas station S. T-A-T-I-O-N. 그렇죠. 가스하고 스테이션 맞춰진 거고요. 그 다음 플레이그라운드. 플레이하고 G. 이렇게. 오케이, 그라운드고요. 플레이그라운드. 계속해서 뭐도 있고 뭐도 있죠? 라이드도 있고 테이크도 등장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스쿠터 타다는 라이드예요, 테이크예요? 라이더 스쿠터, 라이더 바이시클, 라이더 홀스. 됐습니까? 승마하다가 뭐다? Ride a horse. 됐습니까? 어떤 자세? 자세가 다 비슷하죠? 그렇죠? Ride a bicycle, ride a horse. 그 다음에 take a taxi, take a bus, take a train.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Playground. 오. 그 다음에 library, place. 같은 단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고 뭐뭐 하다고. By bicycle, 자전거 타고, 그 다음에 자전거 타다, 하다시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인칭 대명사 익힌 거, 이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요? She, 뭐라고? She likes. She likes. She likes him 하면 되겠죠. She likes him. 오케이, 계속해서 Its coffee is delicious. Its coffee is delicious. 오케이,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완전 다르다는 거 꼭 알아둬야 돼요. 얘는 it의 소유격으로서 그거 쓰이고요. 얘는 it is의 줄임말이에요. 됐습니까? 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니까 조심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이게 영어로 뭐라고요? There? There는 이거고요. 그래서 theirs입니다. That is theirs. That is theirs. 뭐라고요? That is theirs. 그래서 그들의 것이 뭐다? Theirs. Their는 그들의고요. Theirs는 그들의 것입니다. Their는 어떤 시고, theirs는 이름시입니다. 무엇 그들의 것이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He likes 뭐라고요? Our. Okay. Us죠, us. He likes us. 자, 이거는 중1 1학기 때 1학기 되기 전까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Okay. 그래서 얘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확인할 거니까 한 번 더 익혀서 완벽하게 익힐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